어느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남모르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 10년을 앓다오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그를 감동하시고 정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병에 있는 부위를 만지시면서 뜨겁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10년 동안 앓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제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스쳐 지나는 그 생각이 자기가 옛날에 대학 시절 때 꽃꽂이 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서 꽃꽂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꽃꽂이 하는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평생 꽃꽂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이 꽃꽂이를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 3, 4년이 지났을 때 그만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일하던 이 집사님 마음속에 시험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다가와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꽃꽂이를 하다 보면 비용도 들고 또 수고도 드는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넉넉한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데 또 꽃꽂이 하는데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고 섬겼는데 이 봉사를 놓고 다른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뿔도 없는 게 있는 척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게 내가 발로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하를 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을 계속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묵묵히 4년을 버티었는데 이 4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제가 주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가 시끄러우니 내가 조용히 떠나면 교회가 조용해지겠지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고 부흥 강사로 온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 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했습니까? 주님께 은혜 갖기 위해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그의 평생에 꽃꽂이를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보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심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무엇인지, 또한 사단이 주는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있고, 또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학생이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때로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한 테스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그 시험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또한 사단이 온 만물을 또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에게 붙이겠다, 어떠한 시험을 하든지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은 순식간에 욥의 아들과 딸들 10명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짐승들,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노략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아주 악담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또한 그를 위로한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그의 순전함,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일까요? 시험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욥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잃어버린 아이들 그 10명을 도로 주시고 또한 모든 그 소유물의 두 배로 축복을 해 주시고 더 귀한 축복은 그가 욥기 42장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했지만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직접 그 피부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욥의 그 신앙이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건성건성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나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대표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들 번제는 그 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그를 칼로 잡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이삭을 그렇게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칼로 그를 찌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생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바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수양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수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양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과 그 부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케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 사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험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과 달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라는 순한 예고를 이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오히려 호통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목자인 나를 떠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밤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면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닭이 울고 나서야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슬퍼하면서 기억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고 또한 그 손바닥 마른 구름으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로 응답받았을 때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를 유혹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왕비가 엘리야를 잡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말의 통치를 받았다,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는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왜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주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원망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람이 막 지나,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것,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생각에 지배받는 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사명을 주셔서 양을 치라 먹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 유혹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강원도 평창 산골에 태어나서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오경미 자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찬양하는 중에 대만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기적과 같이 열렸습니다. 대만에 가서 뮤지컬을 공부하는데 그 중국 청년 한 명이 그 오경미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 오경미 자매는 정말 크리스찬이라 예수 믿지 않는 청년과는 내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중국 청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위를 마치고 이민으로 미국으로 이민이 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 중국인인 남편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이 오경미 사모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유방암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치료하는 과정 중에 4년간 6번을 수술을 받고 완치를 못해서 항암치료를 받는데 3번째 항암치료를 받을 때 머리털이 다 빠지고 4번째 항암치료를 받을 때 눈썹까지 다 빠지는 고통 중에 이 오경미 사모님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 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사모님의 삶을 비춰주는 것, 그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들어서 대만에 인도하시고 또한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미국 땅에 와갖고 정말 생각지 않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데 그 강원도에서도 대만에서도 또한 이 미국에서도 심지어는 지금 아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회개하면서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의 씀씀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제가 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저와 같이 암에 걸려서 처음으로 병원에 오는 그 암 환자와 그 가족의 그 두려움을 제가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치료 불가능한 뇌종양으로 그 암이 전이되어서 지금까지 평생을 뇌종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2008년부터 암 환우회를 만들어서 그 암에 걸린 환우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섬기는 일을 할 때 혹시라도 자기를 보고 시험에 들까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긴 머리와 또한 화장을 하는데 한 분장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험 가운데서도 힘내세요, 고통의 커튼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밤낮으로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신들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할 그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오히려 섬기고 웃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신들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닌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유혹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